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check it out.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스윗바이크의 정비가 어렵다? 이런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BMW 모토라드, 그러니까 BM 오토바이의 정비가 어렵다, 후지다라는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어느 분께서 제 댓글에 써주시기를 BMW 바이크가 정말로 그렇게 정비받기 힘든가요? 하면서 어떤 영상을 링크해 주셨고,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신차로 바이크를 사신 것 같은데 서비스가 엉망이라는 내용이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을 언급하시면서 판매점의 사후 서비스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엉망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뒷바퀴가 흔들리는데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휠 밸런스용으로 납 하나 붙이고 끝냈다거나 리모컨 키가 잘 안되는데 교체를 해도 증상은 계속 똑같다라거나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에 리어 브레이크 쪽에서 소리가 나서 봤더니 패드가 다 닳아서 전부 마모가 되어 있었고, 본인은 언제든지 밟을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페달 위에 살짝 이렇게 얹고 타는데 그러다 보니까 뒷브레이크 패드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닳게 되니까 아예 브레이크 페달을 띄고 다닌다는 내용이고, BMW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진 점검 등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타시면 됩니다. 지우시려면 돈이 들어가요. 이랬다는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엔지니어라는 사람의 말이나 해명이 본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신차를 산다면 정말 똑같이 열받고 정말 빡쳤을 것 같은데, 제가 BM 대변인도 아니고 그냥 살짝만 생각해보면 말 한마디 이쁘게 하면 충분히 고객을 이해시켜 줄 수 있고 해결이 가능한데,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해결해 주지 못한 것도 있고, 고객의 입장에서 좀 꼼꼼히 봐주면 되는 걸 바랬는데 늘상 있는 일이냥 대충대충 대응하거나 FM대로 대응한 자체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사실 이게 BMW 모토라드의 문제라기보다는 직영 서비스라고 내세워진 샵들의 고객 대응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라고 보는데, 특별히 BM 바이크만의 문제가 아니고 2륜차든 4륜차든 수입차의 대응은 다 비슷합니다. 제일 듣기 싫은 말 있잖아요. 첫째가 원래 그렇습니다. 둘째가 고질병이라 못 고쳐요. 셋째가 그냥 타다가 더 큰 수리 들어갈 때 같이 하세요. 안전에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는 휠 밸런스가 틀어졌다거나 하는 부분은요, 서비스 기간이건 아니건 엔지니어라면 책임 있는 디테일한 점검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주행 테스트를 진지하게 한다든지, 그것도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면은 측정용 기계를 빌리든지 가져다가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성의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BMW 모토라드, 사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각 지점이 간판만 걸어놨지 뭐 독자 영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고가의 측정기구를 구매할 수 없다면 BMW에서 한국 시장을 위해서 지원을 하든 뭘 하든 제대로 확인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영종도에 BMW 드라이빙 센터 있잖아요. 그런 장비 하나쯤은 갖다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텐데 BM 매장들이 힘을 합쳐서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시장 장사하려면 그 정도 성의와 투자는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각 지점이란 게 개인 사업자에게 판매권을 주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보안 내용인 정비 매뉴얼 같은 거를 오픈해 준 딜러샵이지 본사 컨트롤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개인 사업자인 사장이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BMW 모토라드의 이미지를 좌우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BMW 오너들이 서로 말하기를 어떤 지역은 서비스가 개똥이라거나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라는 등 지역 추천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진짜 정비란 것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아, 어딘가 있을 겁니다. 바이크를 너무 좋아해서 조그맣게 자기 샵 운영하면서 사부작사부작 벌이하는 그런 곳이 있겠죠. 그렇지만 조금 규모가 커지거나 늘어나게 되면 그렇게 장인정신으로 운영하기는 힘듭니다. 애들 월급 줘야 되지 월세 내야 되지 답이 안 나와요. 조금씩 때가 묻고 기본이 변하다가 대충대충 돈 뽑아먹고 호구 나타나면 골수까지 뽑아먹고 하는 게 어떤 장사이건 어떤 나라이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자동차 정비소도 가능하면 지정점이 아니고 사업소를 가잖아요. 직원들은 회사 운영에 전혀 신경 안 쓰고 영혼이나 교감 같은 건 없지만 그냥 매뉴얼대로 정비해 주니까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수입 차량이라면 더욱더 힘들죠.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정비하고 싶은데 예약이 2주, 3주까지 대기해야 되지, 그동안 차를 안 쓸 수도 없지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인근 사설에 맡기면 사설에 맡겼다고 워런티 종료해버리거나 불가판정해버리니까요. 바이크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업계도 이런 게 현실인데 개선이 안 되는 게 사실인 듯 합니다. 만약 점검만 잘 마쳤으면 휠과 관련된 사안은 진짜 안전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될 텐데 독일 본사에 고객을 대신해서 대응해줘야 되는 것이 딜러샵의 책임이고요. 아, 리모컨 문제도 그렇습니다. 원인 모를 문제라면 본사에 연락을 해서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전화를 하든 뭘 하든 그런 걸 해주는 게 간판 걸은 업장의 책임이란 거고요. 우리가 독일말로 전화할 순 없잖아요. 자,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영상에서 봤던 딥브레이크 관련 문제입니다. 딥브레이크 문제는 주행 습관의 문제가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몇 가지 자료를 찾아봐도 차종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지만 그왜 배달 오토바이들처럼 발을 이렇게 걸어놓고 다니면 당연히 그렇게 빨리 닳습니다. 자세를 조금 바꾸거나 아예 페달의 위치에 피팅을 받으세요. 화가 난다고 습관 고치기 싫다고 딥브레이크 페달을 그냥 빼고 다닌다고 하시는데 그건 안전과 관련돼서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바이크의 기어 레버나 브레이크 위치를 약간씩 조정해서 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전거도 내 몸에 맞게 피팅해서 타면서 왜 바이크는 출시한 그대로 타나요? 피팅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GS 타면서부터는 전후 연동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거의 앞브레이크만 잡습니다. 알아서 배분해 주거든요. 제 반응 속도보다는 기계가 더 정확하고 빠른 것 같아요. 또 하나, 경고등 문제는 1만 킬로마다 점검하도록 경고등이 들어오는 겁니다. 보시면 빨간불이 아니잖아요. 일반 램프가 들어오는 거고, 정말 위험한 경고등이라면 빨간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경고등 떴다고 그냥 지워주는 거 아니고요. 점검을 마치면 다음 만 킬로에 램프 들어오도록 또 설정됩니다. 새 차인데 램프 들어왔다고 지우라는 건 어거지인 건 맞습니다. 지우고 싶으면 돈 내라? 그거 지우는데 돈을 내는 게 맞고요. 그게 싫으시면 만 킬로 점검 넣으시면 돼요. 지워져서 나옵니다. 왜 지우는데 돈을 내야 되냐고요? 해당 키로수에 체크해야 될 항목들을 건너뛰고 램프만 소거해주고 문제가 생긴다면 분명히 또 지웠냐고, 왜 지웠냐고, 또 논쟁이 벌어질 게 뻔하니까요. 결국 돈을 내란 뜻은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돈을 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꼭 지우고 싶으시면 사설로 가세요. 친한 센터라면 그냥도 지워주고 아니면 한 10년 뒤로 미뤄도 줄 겁니다. 아무리 딜러샵들이지만 국내에서 제가 겪은 바이크들 할리나 BM 뭐 혼다 그런 샵들이 완전 어거지진 않습니다. 그냥 믿을 곳이 없으면 해당 브랜드 즉 직영점의 엔지니어 말을 믿는 게 가장 속 편하고요. 의심이 가서 싫다? 그냥 뭐 믿는 센터 가시면 됩니다. 수천만 원짜리 바이크를 샀으니까 억울한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한 샵에서 서운함을 느끼셨다고 해서 전체 문제로 가져가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BM 측도 다시 언급해 보지만 안전상의 문제인 휠 같은 문제는 맡기고 가는 한이 있어도 기계 결함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는 게 맞고 스마트키 관련한 불량은 해당 차종만의 문제가 아닌 듯한 느낌이 드는데 BM 측에서 개선품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부분이나 계획을 본사 측에 빨리 확인하는 게 좋겠네요. BM이나 할리 정비비 비쌉니다. 비싸요. 일제에 비하면 비쌉니다. 그런데 사설 가시면 눈탱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2, 3만 원 더 주고 그냥 BM에 맡기는 겁니다. 그게 비싼가요? 3, 4천만 원짜리 바이크 타면서 안전에 필요한 점검비나 수리비 비싸서 못 하겠다면 그냥 수리비 없이 쭉 타는 바이크를 찾으시는 거예요? 바이크 4천만 원이면 거의 최고급 라인업인데 자동차로 비교하자면 한 2, 3억짜리 차 몰고 다니시는 것과 같다고 봐요. 그 정도 타고 다니면 그에 맞는 관리가 따라야 평생 안고 간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중고차만 탔지만 아직까지 할리든 BM이든 혼다든 제대로 수리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고장 난 적이 없어요. 엔진오일 정도야 제가 직접 갈기도 하고 하지만 그 외에 제가 손댈 수 없는 정비는 괜히 뻘짓 안 하고 정기점검 따박따박 받으면 쉽게 고장 안 납니다. 그거 얼마 아끼겠다고.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봤을 땐 그냥 타도 돼. 이러면서 버티다가 주행 중에 뻥 나가지고 차 어부바 불러야 돼. 수리비 지출해야 돼. 그러면 그게 더큰 정비비가 나오거나 하면서 정뚝 떨어지는 그게 바로 지름길입니다. 이번 기회로
고객도 딜러도 서로 입장을 고려해가면서 책임 있는 서비스를 해주는 딜러샵, 관리 매뉴얼대로 잘 따라주는 고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기라.